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산 태안 선거구에서 서산 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위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환기 예비후보에게 지역 주민 건강 문제는 정쟁거리가 아니라며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이 주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 따져보자며 1대1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조 후보는 지난 17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성 의원이 주장하는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